안녕하세요. 엔진TV의 포세븐입니다. 제가 새롭게 기획한 아이템은 네, 포세븐의 야구 생각입니다. 제가 요즘에 야구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야구 너무 재밌어서 푹 빠졌는데, 야구를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댓글이라든가 기사라든가 뭐 SNS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엄청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포세블 야구 생각이라는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방송이고요. 오늘 첫 번째 방송의 주제는 위기의 롯데 불펜이 한번 꼬였을 뿐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번 주까지, 어제까지 한번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는 한화, 10승 31패, SK 12승 28패, KT 17승 23패, 삼성 19승 22패. 여기까지는 이제 5할 이하의 팀들이고요. 삼성은 약간 조금 밀렸고, KT를 많이 치고 올라왔고요. SK 하나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올 시즌은 오늘의 중심팀인 오늘의 주제팀인 롯데는 20승 20패 5할이고요. 기아가 23승 17패. 원래 반게임 차이인데 3게임 차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다 이번 주에 벌어진 일입니다. 키움은 24승 17패, 두산 24승 16패, LG 트윈스 25승 15패, NC 다이노스 27승 12패입니다. 자, 롯데 자이언츠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롯데 자이언츠가 지난주에 경기가 끝났을 때, 지난주 일요일까지 경기가 끝났을 때 기아 타이거즈와 반게임 차이였어요. 반게임 차이였는데 지금 3게임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기아는 4연승을 달렸고, 롯데는 이번 주에 지금 그러질 못했죠. 그래서 기아는 지금 플러스 6이 돼 있고, 롯데는 지금 정확하게 5할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롯데 경기가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는 롯데가 키움과의 3연전, 그리고 KT와의 3연전이 지금 치렀습니다. 그리고 KT와의 마지막 경기가 지금 남겨져 있는데, 사실 롯데는 이번 주에 아마 기분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키움도 그렇고, 특히 KT 같은 경우는 올해 6전 전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KT를 제물로 또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죠. 첫 번째 경기인 고척 스카이돔에서 벌어진 롯데와 키움의 첫 번째 경기는 롯데가 7대5로 승리를 했어요. 노경훈 선수가 호투를 했고, 요키시 선수를 잡아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KT전까지 세 경기를 모두 끝내기 패배를 당하면서 참 충격에 빠졌죠. 롯데 팬들이 아유 뭐 해체해라부터 시작해서 뭐 감독 욕하고 뭐 많은 글들을 봤는데,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다시 8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6월 19일도 8대0에서 8대9로 역전을 당했고, 6월 20일은 8대0에서 한 점도 안 주고 지켜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한번 불펜 운영 어떻게 했었냐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주는 불펜 운영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먼저 6월 16일, 네. 7대5로 이겼던 날은 뭐 노경은, 박진영, 구승민, 김원중 뭐 이런 선수들, 롯데 핵심 불펜이죠. 네, 롯데 핵심 불펜인 선수들이 잘 막아줬고, 선발 투수도 6이닝을 깔끔하게 퀄리티 스타트로 장식하면서 잘 되는 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6월 17일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했는데, 서준호 5이닝 2실점, 네, 잘 던졌어요. 그리고 송승준, 구승민이 올라와서 6회와 7이닝을
깔끔하게 막아줬고요. 하지만 8회에 박진영 선수가 동점타를 허용합니다. 동점타를 허용해서 여기에서 3대 3이 되고, 그리고 9회 말에 이인복 선수가 주효상 선수였나요? 키움의 주효상 선수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고 네, 경기를 내주게 됩니다. 사실 이날 김원중 선수를 안뺀 거는 저는 이해가 돼요. 네, 감독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말공격도 아니고 초공격인데 굳이 어떻게 될지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빼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었겠죠. 약간 도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이해합니다. 트레일리가 출격했던 6월 17경기 이 경기가 진짜 안타까웠는데요. 이 경기는 지금 트레일리 선수가 8이닝을 2실점으로 호투를 했어. 완전 호투했어요. 근데 2대2 2대2 네, 여기까지 2대2였고요. 뭐 성승 선수가 사상 하나 주고 내려가고 박시영 선수가 아웃카운트 두 개를 책임지고 오현택 선수가 또 아웃카운트를 한 개를 책임지면서 이제 9이닝까지 왔는데 오현택 선수가 이번에도 주효상 선수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고 패배를 합니다. 이 경기는 타격이 진짜 컸을 것 같아요. 롯데 입장에서는 스트릴리 선수가 이렇게 잘 던졌는데 그 경기를 못 잡았어요. 빈타, 스트레일리 선수가 이 승운이 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랠리 선수가 생각나기도 하고, 뭐, 그랬죠. 뭐. 하여튼, 뭐, 그것도 뭐, 복이란 복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경기까지 또 이렇게 내주면서 키움에게 루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원으로 넘어온 롯데자이언츠는 6월 19일에 이 경기는 이기는 줄 알았어요. 네. 1회인가, 뭐, 홈런 3개를 치고, 뭐, 7대0인가, 8대0인가, 이렇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박세웅 선수가 두드려 맞았고요. 5이닝 4실점. 오현택 선수가 또 홈런 2개를 맞고, 2점을 내줬고요. 박시영 선수가 또 2점을 내주면서 8대8이 돼버립니다. 그냥, 이길 수 있는 경기가 8대8이 됐어요. 문제는 이후에 롯데가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고 이인복 선수가 또 끝내기 네 끝내기 끝내기 안타를 맞으면서 경기를 또 내줍니다. 정확하게 3경기 연속 끝내기 패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참 뭔가 꼬여도 단단히 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는 김원중 선수를 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원중 선수가 월요일날 출격을 하고 이틀을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키움에게 연속으로 끝내기 안타를 맞았기 때문에 이팀 분위기상으로 생각하더라도 김원중 선수를 내고, 막아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다음 공격을 노리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뭐, 그건 제 생각이니까, 뭐, 허문회 감독의 원칙이나 팀 운영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어제는, 샘슨 선수가 올라와서 호투를 해주면서, 롯데자이언츠가 8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진명호 선수가 또 오랜만에 올라와서 1이닝 막아줬고요. 임대호 선수가 2이닝을 막아주면서, 롯데 핵심 불펜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들 있죠. 오현택, 박시영, 구승민 선수, 김원중 선수까지 모두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제 노경은 선수와 쿠에바스 선수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오늘 경기는 롯데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에바스 선수가 지금
부상에서 지금 돌아오는 경기거든요, 이 경기가. 그래서 쿠에바 선수도 지금 마음이 뭐 체력적으로 이런 전혀 부담이 없을 때라서 어떻게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쿠에바 선수가 올해 그렇게 썩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아니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롯데자이언츠의 불펜은 어제 충분히 쉴수 있는 그 기회도 제공받았기 때문에 뭐 오늘은 총력전을 해서 네, 어떻게든 시리즈 5할, 주중 시리즈로 5할로 맞추려고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 롯데자이언츠의 롯데자이언츠의 승운이 있기를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